1920년 10월 21일 일본군은 청산리 80리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군 3,300명을 섬멸하는 성과를 거둔 청산리 대첩이었다. 이 전투는 동호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사의 위대한 승리였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청산리 대첩의 주역 패기야 김좌진 장군. 그런데 그 김좌진은 박상진과 깊은 관계였다. 우재룡, 권영만, 그래서 광복회의 지휘장을 지낸 백산 우재룡의 차서전인 백산 실기. 최봉주, 평안도 지부장 조현균. 백산 우재룡 의사는 당시 비밀 지하 조직이었던 광복회의 강령과 실천 지침 그리고 조직도 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광복회의 총사령은 박상진, 지휘장은 우재룡, 권영만이었다. 놀랍게도 만주사령관을 김좌진이 맡고 있었다. 독립전쟁사의 영웅인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거느린 박상진. 과연 광복회는 어떤 조직일까? 1907년 정민연에 일어난 의병전쟁은 서울진공작전의 패퇴와 함께 터졌고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공세로 국내에서 무장항쟁은 쇄진한다. 만주와 연해주가 독립투쟁의 중심지가 되고 국내에서의 투쟁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국내 최대 항일 무장 투쟁 조직 광복회다.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헌병 경찰 통치 하에서 전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건상으로 본다고 하면 1910년대 국내가 독립운동을 하기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회가 갖고 있는 바로 의미도 바로 그런 점에 부각이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광복회라는 것이 의미가 바로 그런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상황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엔 박상진 의사의 귀중한 네. 사료가 전해져 오고 있다. 거의 증축한 거 요거 전부 다 우리가 월성 채식한 이 혼인이 또 좀 많아요. 임기철 씨는 집안에 내려오는 각종 피운지와 제문들을 모아 병풍으로 꾸몄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상진 의사의 친필 피운지가 한 통 있었다. 1911년 아버지의 휘감년 초청장이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한 휘가변 초청장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휘가변을 빌미로 지사들을 모은 것이었다. 이날 만남에서 박상진 의사는 격동하는 중국 대립과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만주의 독립군 기지 사정을 전달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모은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곳엔 특별한 전시관이 있다. 풍기 출신의 독립투사들을 만나기 위해선 친일 오우적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태백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던 최기중 의사.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먼저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와 전면적인 무장 항쟁을 해야 한다는 의병 투쟁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박상진은 무장 투쟁론자인 최기중을 설득, 계몽주의 계열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한다.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상진 의사가 갖고 있었던 계몽주의적 성향, 그다음에 의병적 성향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광복회라는 조직이 의병조직과 계몽운동 계열이 합류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양 성격을 다 소유하신 분위기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왕산 허위 선생의 제자라는 측면이 그 의병들, 그러니까 한 말에 의병전쟁을 했던 분들을 광복회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우리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모임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긴 지 5년 만에 전국적인 항일 무장투쟁 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기몽주의 계열과 의병투쟁 계열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결사단체 광복회. 모임에서 박상진은 광복회 총사령으로 추대됐다. 본부 조직은 물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했다. 눈에 띄는 것은 만주에도 책임자를 파견했는데 직위가 부사령급으로 비중이 높았다. 조직 운영은 철저히 군대식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을 지향하는 광복회의 4대 강령은 비밀, 암살, 폭동, 명령. 우선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만주로 이민 보내는 작업을 했다. 국내에서 자금과 인력을 만주로 보내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국내로 진격해 일제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광복회의 목표였다.